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최고의 즐거움이고 우리의 충고자가 되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보다 넘치게 주시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바르게 기도하지 못하고 우리 생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2021년에는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일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고 올인 교회의 모든 비전이 우리 전국적으로 세계적으로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경 말씀을 이렇게 또 2021년부터 읽고 쓰고 암송하고 그러면서 정말 놀라운 세계적으로 우리 올인 교회에서 하고자 하는 그것이 다 퍼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저는 항상 그 생각을 해봐요. 무슨 생각을 하냐면 지하철이나 길을 걸어갈 때나 버스를 탈 때 이렇게 보면 언제부터 우리나라는 저렇게 스마트폰을 애용을 하게 됐을까? 몇 년쯤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길을 갈 때도 사람 얼굴 쳐다보지 않고 남녀노소 나이 상관없이 저렇게 스마트폰을 좋아하는데 저만큼만 성경을 보면 얼마나 달라질까? 그래서 소원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스마트폰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것이 소원이다. 제 소원이 그거예요, 진짜로. 그렇다고 하면은 전 세계가 달라지고 다 달라질 걸로 믿어요. 그래서 제가 인생에서 가장 받은 축복이 뭐냐라고 생각을 할 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최고의 축복인데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분이 직접 하신 말씀을 읽도록 배운 거는 그 어떤 것과 바꿀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기 시작한 거는 1981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시편 119편 말씀대로 새벽 일찍 깨고 종일 읊조리다이다. 이 방침대로 81년부터 했으니까 약 40년을 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했는데 성경을 어떤 것보다 하나님 말씀을 먼저 듣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시작을 해서 작심삼일이라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다 같이 어디를 움직여야 되고 그렇게 해서 내가 혼자만의 공간이 없고 그랬을 때는 성경을 어디 가서 읽었냐? 새벽에 일찍 아직 아무도 일어나기 전에 화장실 가서 읽고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읽은 게 아니라 오늘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 하면서 그날 말씀 중에서 와 닿는 거를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밑에는 또 뭐라고 썼냐면 내가 주께 드리는 말씀 하면서 그 성경을 이렇게 읽은 것에 근거한 기도를 쓰기를 하다 보니까 엄청난 많은 그 노트에 아주 그게 쌓이더라고요. 그래서 81년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해서 최우선, 오늘 하루의 최우선은 성경을 읽는 거다. 그렇게 해서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의 유익한 거를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암송은 누구한테 배웠냐? 성경 읽기는 조지 밀러한테 제가 배운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전에는 조지 밀러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회심을 하고도 마음이 기쁘거나 영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으면서 그 다음에 나이가 70이 넘어서부터는 무릎을 꿇고 읽고 죽기 전날까지도 성경을 읽은 것이
조지 밀러가 가르쳐 준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이렇게 따라하다 보면 조지 밀러처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을 거다. 그렇게 해서 성경을 읽는 건 조지 밀러한테 배웠고, 성경 암송, 여기 지금 바이블 챌린지에 성경 암송도 들어있는데, 암송은 누구한테 배웠냐 하면은 안희숙 여사한테 배웠어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85세 때 홍콩에 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안희숙 여사가 쓴 여러 권의 책을 봤지만 직접 말씀을 들었을 때 1907년에 그 한국의 평양의 대부흥이 일어나서 별의별 기적을 다 보고 막 그랬는데, 막상 일제시대 탄압이 오니까 사람들은 전부 다 믿음이 다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옥에 정말로 신사참배를 거절하면서 감옥에 들어갈 날을 대비해서 요즘 교도소처럼 그렇게 성경도 읽고 그런 분위기가 아니기 때문에 그거를 대비해서 성경을 암송을 했다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암송을 했대요. 그래서 성경 암송을 날마다 하면서 하는 거를 보고서 저도 성경 암송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성경 암송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떤 그것이 있나, 제가 성경 암송 하나만 할게요. 저는 말레이시아에서 살 때도 말레이시아 말로 암송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만 짧게 한번 들어보세요. 까라나 보기 뚜 보사르카 시알라 아칸 두니아이니 서인가 떠라 몽하루니아칸 아나크양 퉁갈 수파야 서티아 보랑양 버르차야 띠닥비나사 몰라인칸 보르올레 히둡양 꺼갈. 98년에 떠났는데 지금까지 기억을 하죠. 암송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암송을, 성경 암송을 우리는 어떻게 시키냐 하면은 암송을 그 한 장식을 시켜요. 신학생들이고 막 이렇게 외국인 학생들이면서 그렇게 하는데, 교도소에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들은 성경을 어떻게 암송하냐 하면 야고보서 전체, 요한복음 전체 이런 식으로 암송을 하다 보니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오늘 같이 온 우리 권사님은 얼마나 지혜로운지, 같이 이렇게 오늘 우리 몽골 학생이랑 같이 왔는데 쉼터에서 여러 나라 사람들이, 외국인 쉼터에서, 우리 외국인을 위한 쉼터에서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서로 풍습도 다르고 그래가지고 싸움도 하고 그런 일이 있어요. 그러면 벌을 뭘 주냐 하면 성경 암송을 줘요. 일체 우리는 무료 숙식을 제공하고 돈을 받지 않는 대신에 만일에 싸웠다든지 그러면은 로마서 8장 전체를 외우기 이런 식으로 하는데, 중국 사람 하나는 그 로마서 8장을 다 외우면서 세례를 받고 자기가 깨달은 거를 썼는데, 암송의 특징이 뭐냐면 계속 반복을 하다 보니까 그 말뜻을 깨닫게 되고 전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송이 주는 그 유익이 이루 말할 수도 없는데, 성경 읽기와 암송에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장 골치를 아프고 돈을 많이 쓰는 거를 해결하는 거를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성경을 이렇게 계속 암송하고 성경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나라에서 가난해도 가장 돈을 많이 쓰는데 뭐에 돈을 쓰니까요? 사교육비에 돈을 가장 많이 써요. 자녀들 교육이랑 이런 거에 많이 신경을 쓰는데, 우리 홀리네이션스는 지금 20년이 됐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뭐 저는 선교를 30몇 년을 했는데, 이 성경에서 신명기 6장에서 보면은 너희가 이 말씀을 마음에 먼저 새기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거를 계속 자녀들에게 강론을 하는데, 집에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쉬지 말고 강론하라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읽힌다고
너 성경 안 읽고 암송 안 하면 밥 안 줘. 이건 절대 엑스표예요. 그런 식으로 하지 않고 성경이 너무 즐겁고 성경이 얼마나 좋은가를 이런 식으로 교육을 시키면 사교육비 하나도 안 들고 속썩이지 않고 이게 모든 부모가 다 해봤으면 참 좋을 그런 교육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을 가르쳐 주는데 저는 아이들이 저희 자녀가 어렸을 때 먼저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할 때 성경을 이야기할 때 한번 성경을 읽으면서 출애굽기가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어때요? 근데 그거를 굉장히 재미있게 그 출애굽기 이야기를 이렇게 어릴 때부터 해주니까 들으면서 또 그래 그 사람들 또 불평해? 이런 식으로 물어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그렇게 얘기해주면 그 다음에 그 다음은 또 어떻게 됐어요? 알려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 가치관이 무엇이고 어떻게 가야 되는 거를 가르쳐주니까 공부하란 말을 할 필요 없고 아이들이 삐뚤어질까 봐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말씀을 이렇게 가르쳐주면서 하니까 동생하고 둘이서 어떤 땐 이렇게 막 티격태격 서로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고 이렇게 싸울 일이 있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성경을 배운 대로 이게 마음판에 새겨지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있잖아 내가 7번씩 70번 용서해 주면은 그 다음엔 안 할 거야. 성경에는 7번씩 70번 용서해 주라고 했으니까 그럼 안 싸우게 되는 거야. 속을 새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이들을 전부 다 우리 이 홀리네이션스 행복동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으로 교육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20년이 지나니까는 처음에 어리던 아이들이 다 성장을 했는데 너무나 그 놀라운 결과를 봐요. 이렇게 정말 이 성경대로 가르쳐 줬을 때 어떤 아이 하나는 성경을 암송을 하는데 우리 외국인들이 많아서 이렇게 영어를 하는 거 보면 자기도 영어로 암송을 하겠다. 5살 때부터 그걸 하면서 암송을 이렇게 하는데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암송을 한다 그러면 그 엄마가 이렇게 글씨를 크게 써서 주면은 같은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그러면 거기서 영어로 이렇게 나오고 또 나오고 이렇게 하니까 전국 성경 암송대에 나가서도 1등하고 이러면서 하는데 과외 공부를 하나도 안 시키고 그렇게 하는데 전교 1등만 계속한 거예요. 그 생각 자체의 가치관이 다르고 그리고 나서 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냐? 왜 돈을 벌어야 되냐? 그러면서 세계에 이렇게 굶주린 아이들을 우리가 돕고 여기도 지금 우간다 아이들에게 성경을 주자 그러면 돕고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성장을 하니까 커가지고 지금은 그 아이는 국가에서 주는 장학금을 타는 그 과외를 하나도 시키지 않고 계속 1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다른 아이도 카이스트 들어가고 또 장학금 받고 그러면은 어릴 때 이거를 보고 자라가지고 자기가 학교에서 받은 장학금 또 대학생이 돼서 알바하면은 그걸로 전부 세계에 굶주린 아이들을 주는 것이 우리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성장을 해요. 근데 이렇게 다른 집에 이렇게 가서 그 해서 보면은 책상 앞에다가 공부해 이렇게 써붙이고 공부 그런데 공부 그래가지고 안 해요.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거를 하다 보면은 그것이 굉장히 자녀 교육에 좋은 플러스가 되는 거를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기도에 대한 그 유익이 어떤 것인가 그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까 찬양을 하면서 믿음으로 그물을 던져 그렇게 하면서 믿음으로 믿음 이야기를 찬양을 하잖아요. 기도할 때 얼마만큼 응답이 됩니까? 첫 번째가 그 유익이 뭐냐 하면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으리라 그랬죠.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기도할 때 믿음이 없이 기도했을 때 응답이 되나요?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 믿고 구한 것은 받으리라. 그런데 믿음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거죠. 거기서 로마서 10장 17절에 가르쳐주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나는데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다 보면은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그 마음판에 새겨지면서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이것이 다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정말 믿음으로 했을 때 그것이 된다라는 거를 제가 이렇게 증명을 해서 보여드릴 수 있는 게 전 너무너무 기뻐요. 며칠 전에 엊그저께인가 뉴스에 그 농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외국인이 동사에서 죽은 것이 났어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도 이 외국인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을 때 그렇게 죽었을 사람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 똑같은 나라의 캄보디아에서 와가지고 이 추위에 적응이 되지 않은 그 남자 청년이 있었는데 온 지 두 주 만에 이 공장이라는 데가 막 따뜻하고 그렇게 돼 있지 않아요. 거의 다 보면 그 공장이 여름에는 더워서 아주 그거 할 정도고 겨울에는 추워서 그럴 정도인데 오자마자 두 주 만에 이 다리가 그냥 굳어버렸어요. 다리가 굳어버려가지고 걷지를 못하고 휠체어에 타고 이럴 정도인데 밤에 거기 사장님 부인이 와가지고 너는 일도 못하고 병이 났다고 밤중에 그 애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내쫓아버려서 버렸는데 같은 그 외국인 같은 나라 사람이 우리 쉼터가 24시간 열려있는 걸 아니까 쉼터에 택시를 콜택시를 불러가지고 그 외국인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자 믿고 구한 것은 다 받으리라 그러면 이 애를 밤중에 그렇게 왔을 때 당장에 가서 이 다리를 수술해주고 고쳐줘야만 외국인이 여기 한국에 한번 오려면 그 비자 받는데도 돈이 엄청 들고 비행기값 이게 전부 비식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어서 갚아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런 일이 이렇게 딱 왔을 때 과연 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이거를 하신다라고 바라보느냐 아니면 깜짝 놀라느냐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매일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쓸 것을 채우리라 그럼 이걸로 아는 것이 아는 게 아니라 여기가 새겨져야지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귀한 영혼을 받아서 우리가 해야 된다고 했을 때 제가 계속해서 책을 쓸 수 있는 비결이 한 번도 저는 빚을 져본 적도 없고 사람들에게 구걸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은 그 후로 그 다리 두 달에 걸쳐서 수술하고 치유를 받고 그 다음에 달리기도 잘하고 정말 다른 그 캄보디아 사람들을 나가서 전도할 때 자기가 앞장서서 전도하면서 하는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냐 하는 게 바로 제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환자가 끝없이 오는 것도 오는데 환자가 끝없이 오는 것도 오는데 이렇게 저는 가끔 친구들이 전화하거나 누가 오면 별일 없니? 그러면 저는 별일 속에서 사는데 무슨 별일이 없냐는 것을 질문하냐 별별 일 속에서 날마다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 갑자기 그런 환자가 찾아오는데 이 환자뿐만이 아니라 쉼터에서 지금도 있으면
밤 1시, 2시 이럴 때 갑자기 거기 같이 자던 또 자매도 아픈 거예요. 아파서 이 자매를 데리고 병원에 갔을 때는 그때 몇백만 원이 일주일에 들었는데 그 주관은 어떤 주관이었냐면은 우리가 2월하고 8월에 이 많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장학 사업을 하면서 그 달에 지금 2천만 원이 넘는 학비를 내고 났을 때 이 사람이 아픈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새벽에 전화 걸어가지고 어우 지금 내가 배가 너무 아파요 그러고 했을 때 가서 봤을 때 급성 맹장인 거예요. 의료보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때마다 뭐가 이렇게 하냐면 하나의 드라마를 보는 이 경이로움에 저는 이 일을 계속할 수가 있는 거예요.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이런 현장이 아니고선 어디서 볼 수 있을까? 같이 체험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분의 사랑을 전달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새벽에 딱 그렇게 막 맹장염이 걸려서 그렇게 했을 때도 가져 병원에 가서 있고 그렇게 하면서 그거 했을 때 하나님께서 병원에 가서 며칠만 기다려주세요. 며칠 있으면 돈이 될 것 같거든요. 아니면 조금만 깎아주세요. 그거는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한테 이런 환자가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슬쩍 돌려서 간접적으로 돈 얘기를 해본 적도 없어요. 조지밀러한테 배운 대로 그대로 저도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았어요. 그대로 적용하면서 살았는데 이 맹장염 걸린 환자가 있었을 때 그날 하나님이 천사들의 행진을 한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어느 교회에서는 세진자들이 오면은 선물을 주는데 제 책을 선물을 주는 교회가 있었어요. 선물을 주는데 그 책을 동생이 읽고 그 동생이 언니에게 줬는데 언니가 읽으면서 우리 홈페이지는 계좌번호도 없는데 어떻게 그게 다 전달되냐? 거기 우리 너무너무 할 얘기가 많은데 그게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날 입원을 시키자마자 했던 그분이 천사들의 행진을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이 새벽에 했을 때 이분은 두 번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서 생기냐 했을 때 제가 암 환자를 둘을 동시에 받은 적이 있었다 그랬어요. 둘을 동시에 받았을 때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그냥 암 환자도 엄청 돈이 많이 드는데 두 명이 동시면 돈이 얼마가 들까요? 근데 사람들에게 가끔 질문을 받고 그 쉼터에 3층 건물에 지금 이렇게 먹고 있으면 얼마 드세요? 그런데 저 그런 걸 계산을 해본 적이 없어서 머리에 기억이 남지를 않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이렇게 그때그때 이거를 하면서 하시는데 암 환자가 딱 두 명이 동시에 있을 때는 한 청년이 학교를 졸업하고 이 한 회사에서 스카우트 해가지고 큰 기업에서 스카우트 하면서 스카우트비를 줬어요. 근데 내가 졸업을 맞고 처음 번 돈이기 때문에 나는 이거를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싶어요. 그래서 두 명이 있어도 전혀 걱정을 하지 않고 다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 쉼터는 3층 건물인데 쉼터를 질 때 그 해에 네팔, 몽골, 러시아 동시에 네 개를 지었어요. 전체 건축은 9번을 했고 그래가지고 하는데 쉼터는 한국이니까 건축비가 한국의 건축비가 꽤 들죠. 그런데 쉼터를 이렇게 다 건축을 하고 나서 우리는 이 건축을 할 때 특징이
모금을 하거나 건축한다고 얘기하지 않고 한 사람이나 두 사람 소수가 그거를 전부 다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건축을 했어요. 근데 쉼터를 건축을 하고 나서 지금 딱 이 내부 시설을 해야 될 일이 또 상당히 많잖아요. 거기 침대도 놔야 되고 냉장고도 놔고 막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간에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근데 다시 반복하지만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오냐? 이 성경을 읽고 내 생각이 거기에 이렇게 돼 있을 때 그런 믿음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저 내부 시설을 해야 되는데 하면서 그날 우리 이사 가기 전에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비가 막 오는 날인데 어떤 복지과 직원이 거기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이 복지과 직원은 제가 딱 한 번 본 분이에요. 그러니까 천사들의 행진에서 어떤 분은 정기적으로 하는 천사들의 행진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한 번 딱 하는 분도 있고 두 번 하는 분도 있고 이게 천사들의 행진도 그때그때 너무 달라요. 근데 이 복지과 직원이 멀리서 찾아와가지고 전혀 지금 우리가 이 쉼터를 건축하고 이런 걸 하는지 전혀 모르는데 이분이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그 자기네 복지과에서 지금 이 해가 넘어가면은 이 남은 돈을 전부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해야 되는데 가장 정말 믿을 수 있고 좋은 데 쓰는 데를 찾느라고 여기를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를 찾은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자기들도 힘든데 다른 데를 먼저 도와주는 얘기를 듣고 근데 그거는 제가 성경에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헤아리지 말고 거저 주어라 그거를 따라갔을 뿐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준다고 와가지고 그 전체를 다 내부 시설을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그렇게 끝난 거예요. 근데 반복 얘기했지만 그거는 성경을 매일 아침에면 기도 전에 성경을 읽은 데서 생긴 믿음인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있다가 깜짝 놀랄 일들이 우리는 굉장히 많이 생기는데 전 날짜도 안 잊어버리는데 어느 날 우리 이렇게 정상적으로 이렇게 딱 했는데 네팔에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네팔에 교회를 세우는데 이미 교회를 세웠고 그 두 사람을 공부를 여기서 시켜가지고 정말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뭐 이 사람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 수도 없다 막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근데 주님께 모든 걸 맡길 때 내 마음이 요동하지 않고 주님한테 신뢰를 할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중에 연락을 해보니까 안전하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 교인들이 이제 새로 개척을 해가지고 물도 없고 정말 그런 지역에서 이 지진이 나가지고 60명이 텐트를 치고 같이 거기서 먹고 자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집을 지어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주님 오늘도 부탁해요 앞에 책 앞에 있는 사진이 바로 그 23채 집을 지어준 그 사진인 거예요. 근데 23채 집을 지어주는데 얼마 만에 그 천사들의 행진이 끝나서 하냐면 한 달 만에 다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이렇게 극장식으로 의자가 있는데 우리 삼위교회는 지금은 이렇게 건축을 해서 딴 데로 이사 갔는데 우리가 처음에 홀리네이션스 시작할 때는 아주 작은 교회였어요. 작은 교회고 그런 교회인데 거기선 식당에서 어떻게 밥을 먹냐 하면 의자가 있는 게 아니라 옛날식으로 이렇게 상을 깔아놓고 앉아서 먹고 하는데 한 번은 우리 외국인들을 위로해주고 그런다고 오케스트라 단원이 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거기 그 단장님이 저한테 전화를 하면서 접이식 의자가 50개 필요한데 거기 있어요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 삼위교회 한 서너 개 정도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한번 전화를 해봤어요. 제가 목사님한테, 목사님 우리 지금 접이식 의자가 몇 개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하는데 목사님 여보세요 하고 봤는데 누가 밖에서 똑똑똑 문을 두드린다고 잠깐만 기다리라고 지금 접은 문 열어주고 그리고 와서 전화를 받는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여기 새신자가 등록했을 때 새신자 등록 기념으로 접이식 의자 가져온 사람 본 적 있으세요? 새신자가 전주에 등록한 사람이 뭐가 어떻게 돌아간지도 모르는데 그것도 딱 50개 내가 지난주에 등록한 기념으로 의자를 지금 가져왔습니다 하고 50개를 가져왔어요. 누가 그거를 하셨을까요? 어때요? 그러면은 이 살아계신 주님을 날마다 보는데 피곤하고 지치고 그럴까요? 아닐까요? 저는 그리스도인의 정의를 이렇게 해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것이냐?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 그러죠. 남이 볼 땐 안 해도 될 걱정을 하는 것 같은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이에요? 아멘이에요? 근심하는 자 같아. 괜히 안 해도 될 걱정을, 왜 다른 사람 외국인 나쁜데 못하러 그거 걱정하고서 그 걱정하고서 안 해도 될 걱정하고 사냐?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가난한 자 같지만 많은 사람을 부요해. 딱 주님 한 분이면은 모든 것이 해결돼요. 이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정말 이거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과거에 했던 거를 이렇게 하나하나 하면 너무나 많아서 무엇을 할까 할 정도로 이렇게 골라잡아야 될 정도로.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나냐? 믿음에서 나오고,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하나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반복해서 이 온 세계 사람들이 지금 코로나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매일 코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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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코로나 단어를 아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매일 성경을 읽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암송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것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그 말씀을 읽었을 때의 장점은 뭐냐면 믿음이 생긴다는 거, 믿음은 들어보다. 두 번째 장점은 뭐냐?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고 싶죠.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해서 나 같은 사람을 뽑은 이유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한다고 했는데, 그러면은 그거 한 구절만 딱 읽고 주여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주신다고 하는데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한 번도 응답을 못 받아요. 성경을 자세히 읽어봐야 돼. 그래서 이사야 58장을 보면 물된 동산 끊이지 않는 샘물의 비결이 있잖아요. 금식기도도 나오면서. 근데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각자 가서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먼저 빈민을 먹이고 입히고 드리고 행동하는 그 순종이 먼저 보였을 때 물된 동산 끊이지 않는 샘물처럼 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늘 참 크리스마스 특별한 날인데 예수님은 지금 어떤 모습으로 계세요? 배고프고 병들고 감옥에 있고 지극히 작은 자의 그 모습으로 우리 옆에서 우리의 사랑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건 안 하고 작정기도 아니면 금식기도 뭐를 이렇게 막 하면서 기도했는데 무슨 소용이 있으랴. 이거를 해야만 하나님께서 하는데 헤아리지 말고 거저 주라.
그러면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원리인데 우리 홀리네이션스의 운영의 방침이 모든 사람,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다 고쳐주고 한 것처럼 하지만 절대 이 예수님의 방법대로 어긋나는 걸 안 하고 사람들에게 구걸하지 않을 뿐더러 그리고 우리가 지금 오늘 필요한데 예수님이 먼저 주라고 하면은 그쪽을 먼저 순종하는 거야. 그 대신 빚은 지지 않는 거야. 그리고 이거 주고 나면 빚지면 어떡하죠?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건축을 아홉 번 하면서 은행 융자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우리는 보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주라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따라갔을 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물된 동산, 끊이지 않는 샘물. 그래서 계속해서 이거를 하면서 조지 밀러에게 역사했던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다윗이 세 번째가 뭐냐면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 우리가 살다 보면 정말 별의별 일이 다 있죠. 별의별 일이 다 있는데 보세요. 참 기가 막히죠. 근데 요동하지 않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는 선교사로 제가 지망한 사람이 아니고 주재원 가족으로 갔었다고 지난번에 그렇게 제가 간증을 했어요. 그래서 홍콩에서 8년, 말레이시아에서 3년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말레이시아는 무슬림 나라죠. 거기에 와 있는 주재원들은 전부 뭐하냐, 1년 내내 날씨가 덥고 그러니까 매일 저 푸른 초장에서 골프 치는 게 부인들이고 남자들이고 하는 일인 거예요. 근데 그런 거 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주님이 이 나라에 지금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거를 주님을 증거해야 될 이 시간에. 그래서 저는 거기 정글에 가서 그 어린애들 머리도 감겨주고 그러면서 거기 주일학교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잡혔단 말이에요. 잡혔는데 다른 분들은 얼른 나가서 스펠링을 바꾸고 그 여권을 바꿔가지고 오니까 다른 선교사님들은 괜찮고 저만 잡혀서 추방이 됐어요. 저는 그 선교사님들처럼 그렇게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가족 동반 비자로 돼 있을 뿐더러 모든 거를 우리 외국인 초대하거나 뭐를 하면서도 그냥 합법적으로 하는 거를 정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만 잡혀서 추방이 된 거예요. 근데 그때는 우리 딸이 고등학교 3학년이고 그랬을 때 제가 쫓겨나서 추방돼서 얘는 대학 들어가는데도 문제가 생기고 우리 집에 문제가 생기냐. 그러니까 성경을 날마다 읽다 보면은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거를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지는데 질문이 나오더라고요. 제가 질문이 나오면서 무슨 질문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기도를 잘 응답해 주시고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형통하고 그랬을 때 너는 주님을 따라가겠느냐? 그랬을 때 따라오는데 이렇게 쫓겨나가지고 추방돼가지고 이렇게 하였을 때도 너는 과연 이 길을 가렸느냐? 그때 부른 찬송이 있어요. 제가 그 질문에 대한 답으로 내 일생 소원은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가 아니라 꿈에도 소원이 주께 더 가기 원합니다. 그 찬양을 부르면서 울면서 저는 쫓겨났는데 제가 쫓겨난 것이 쫓겨났냐? 그게 아니고 저희 남편은 이 외국은행을 다녔는데 한국에서 이 외국으로 발령나고 이렇게 하면서 한국에서 여기서는 퇴직을 하고 간 상태였어요.
근데 제가 쫓겨났기 때문에 그 미국 사람들이 왜 저 같은 사람이 쫓겨났느냐 그러면서 저는 우리 딸이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맡으면은 그 다음에는 이 한국에 들어오기를 기도했는데 한국에 들어오면서 하나님께서 다시 직업을 주기를 기도했는데 제가 잡혔기 때문에 한국에 직업이 생긴 거예요. 아멘이에요? 잡혔기 때문에 오히려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그리고 저는 그 말레이시아 청년들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는 3주 안에 돌아올 거야 그렇게 얘기했어요. 배짱이죠. 근데 배짱이 아니에요. 왜 3주를 잡았느냐 사람들이 물어봐요. 왜 3주를 잡았느냐 그러면서 하는데 저는 말레이시아 말로 성경 공부 교재를 전부 다 번역을 해놓고 아직 출판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 출판이 안 되면 하나님이 손해볼 거다 전 이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 나라에는 그런 교재가 없는데 그거를 힘들게 번역을 했는데 이거를 안 나오면 하나님이 손해인데 저를 꼭 보낼 거다. 그래서 청년들이 저한테 이렇게 딱 보면서 선물을 주면서 환송 파티를 해줘서 저 주지 말라 나 다시 돌아올 거다. 근데 그 표정이 아무도 거기서 종교 행위에다 잡히면 우리나라 간첩죄 이상인데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3주라는 그것도 지켜서 3주 안에 다시 딱 들어가게 해서 그 말레이시아 청년들은 믿음이 일취월장하는 그런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나는 요동하지 않는다. 이것이 성경을 계속 읽은 그 결과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했을 때 설사 이것이 지금 내가 슬프고 내가 좋아하지 않은 일이 생겼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낮아지는 것의 연습이다. 이 생각 자체가 전혀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었을 때 유익한 거는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난다고 하는데 마음이 잘 안 지켜지죠. 근데 성경을 날마다 읽고 암송을 하다 보면 이 생각 구조 자체가 성경에 근거한 구조로 바뀌어지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믿음도 생기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도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거기서 또 배우고 그리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는 그것도 생기고 그리고 나서 또 성경을 읽었을 때 어떻게 하냐면 그 내가 마신 그 생수를 다른 사람에게도 이거를 또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코로나 시대 지금 코로나로 이렇게 막 이래가지고 어떻게 전도하냐 근데 저는 한 주도 쉬지 않고 이 전도를 걸러본 적이 없어요. 계속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 그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이 바뀌는 거를 이 생수를 마셨을 때 왜 한국에 그렇게 공황장애 우울증이 많아요? 옛날에 들어보지도 못한 병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근데 기쁨하고는 상관없고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도 공황장애 뭐 무슨 이렇게 우울증 막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얻어먹었사오니 그 말씀은 내 마음의 기쁨이라고. 아멘이야. 기쁨과 즐거움인데 이 생각 자체가 그 말씀이 차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상담을 오면 저는 제가 그분을 위해서 물론 중보 기도를 하지만 그분에게 감사 기도를 제가 권면을 해요. 그래서 그냥 감사 기도를 그러니까 성경 읽는 것도 아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하면 우리는 성경을 우리 같이 성경 공부 팀에 오면은 성경을 매주 토요일 날이면은 그게 노트에 몇 장을 읽었는지를 다 적게 만들어요. 그리고 나서 그렇게 우울증이고 그런 사람들에게
성경을 읽는 것뿐만이 아니라 매일 딴 거 말고 신세 한탄하는 거 대신에 감사 기도를 저한테 써서 보내라 그래요. 그래서 이 생수를 마시게 할 때 하나님이 정말로 이 놀라운 것을 보면은 우울증과 불면증으로 약을 계속 먹고 처음에 이거를 저한테 이거를 했을 때는 이 카톡으로 자기가 오늘 뭐 감사합니다 이거를 할 기운이 없은 거예요. 이분이 기운이 없어서 손으로 이렇게 조금 글씨를 써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저한테 보내면 그거를 이렇게 들여다보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런데 그거를 계속하다 보니까 씩씩해지고 명랑해지고 그리고 나서 그거 다 끊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그 약을 먹는데 신구약을 먹게 하고 그리고 감사를 하는 거를 제가 권면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도, 그런 우울증 걸렸던 청년들은 그렇게 하다가 씩씩하게 나가서 직장을 갖고 일을 하고 그런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성경 읽기, 그리고 감사 기도, 그리고 하나님에게 기도를 할 때 뭐를 달라라는 기도보다는 하나님은 감사를 가장 기뻐하는 거를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하고 무슨 이렇게 맨날 이렇게 협상을 하듯이 뭐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실 거를 믿고 나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그걸 하는데, 그래서 저는 이 사람이 바뀌는 걸 보면은 전도를 이렇게 중단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 정말로 이 두 명의 교도소에 있는 아들을 이렇게 삼게 해주면서 주셨을 때, 어떻게 그 먼데 전라도 광주 장흥에 있는 사람을 저한테 이렇게 붙여주셨을까? 하나님이 그 영혼을 너무너무 귀히 여기는데, 제가 거기서 편지가 왔을 때 어떻게 편지를 왔느냐 하면서 이렇게 했을 때 그것도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신문 기자가 이렇게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오늘 이게 마감인데 꼭 그 인터뷰를 오늘 하고 싶다는데, 그분이 쓴 그 펜이, 그분은 기자로서 자기가 최고의 보람이 그때였다 그 얘기예요. 그분이 글을 썼는데 아름다운 세상이라는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우리 홀리네이션스에 대해서 썼어요. 썼는데 그 글을 보고 광주교도소에 이렇게 10월 달에 체육대회를 하는데 모자가 없으니까, 이 죄수들이 모자가 없으니까 신문이란 신문은 전부 다 이렇게 꽃갈 모자로 가지고 써가지고, 그리고 나서 있는데 그거 쓴 사람이 버린 거를 제가 아들 산 사람이 거기 그 신문지를 지순 거예요. 아름다운 세상이 뭐지? 하고 본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먼저 아들이 되고 또 다른 사람을 꼭 한 명만 더 저가 맡아달라 그래서 두 명의 아들이 됐는데, 이렇게 복음이 위대할 수 있을까? 그냥 이렇게 감탄이 절로 나와요. 그래서 이 두 명은 성경을 그냥 암송이 아니라 전체를 외우기 시켰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전체, 야고보서 전체,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매달 한 번씩 갈 때마다 한 장씩을 암송을 하는데, 거기 가서 딴 얘기 안 해도 이 암송만 한 장 듣고 있어도 그렇게 은혜가 넘칠 수가 없더라고요.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딴 설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 한 장을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외우면서 하는데, 너무 놀라운 게
나도 받기만 하지 않고 나도 정말 뭔가를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에 200만 원씩을 헌금해요. 엊그저께도 200만 원으로 헌금을 또 했어요. 그래서 코로나로 일을 못해서 이 동생은 한 달에 40만 원인가 받아요. 형은 디모데, 동생은 요한. 40만 원을 받는데 코로나로 지금 일도 못하고 방에 딱 있게 하는데, 그런데 자기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자기도 드리거든. 생수를 마신 그 결과죠. 근데 이 생수를 마시면서 이 감사가 이게 퍼지는 해피 바이러스는 엄청난 파워가 있는 걸 봐요. 그래서 어떻게 교도소에서 200만 원씩을 보내올 때 이 헌금은 가장 필요한 값진 데다가 보내줘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한 집은 세 명이 가족이 다 암이 걸렸어요. 아버지도 암 걸리고 누나도 암 걸리고 동생도 암 걸리고. 그래서 이 돈을 여기다 줬는데 너무나 놀라운 게 그 동생은 백혈암 말기였는데 지금 7년째 살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해피바이러스가 이쪽으로 퍼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나도 받기만 한 게 아니라 감사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매주 이 동생도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감사를 계속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감사하니까 말기인데 7년인데 아직도 괜찮더라고요. 전 너무너무 놀라운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우리 교회 한 명 더 와, 한 명 더 와가 아니라 한 사람을 정말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리는 이 복음을 전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는 거를 우리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비결이 내가 그 예수를 만날 때 만난 사람은 입을 담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좋은 예수를 우리가 만일에 지금 요새같이 이렇게 날릴 때 진짜 코로나 백신을 우리나라 어느 제약회사에서 했다고 하면은 그 회사가 아주 그냥 굉장히 놀랍게 팔리지 않겠어요? 정말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걸리고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데 거기서 그 안에서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고 그래서 교도소에서 밖에 있는 사람이 나가서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가서 면회를 하지만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의 심정을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같이 있는 사람이 그들을 섬기면서 그들을 섬도할 때 놀라운 효과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처음부터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읽어라 그래가지고서 읽는 게 아니고 그 동기부여가 바로 사랑인 거야. 너무너무 엄마가 나를 사랑해 주는데 내가 이거를 해야지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이 두 사람을 볼 때 깜짝 놀란 게 둘 다 초등학교 출신인데 이 두 사람이 쓴 편지를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초등학교라는 걸 아무도 안 믿어요. 그런데 거기서 있으면서 제가 정말 너무너무 너는 존귀한 자고 사랑받는 자고 하나님이 이렇게 내 가슴에 안게 해줘서 나는 너무 기쁘다 이러면서 사랑을 느끼게 해주면서 그랬을 때 초등학교 나온 사람들이 둘 다 다 중고등학교 대학까지 학사를 다 학사까지 검정고시를 다 패스한 거예요. 저는 학사가 검정고시 있는 거 이 두 사람을 보고 처음 알은 거예요. 공부하라고 말한 게 아니고 그러면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 다른 사람을 또 전도하고 또 섬기고 그렇게 하고 이 우울증 걸린 청년들이나 또 다른 사람도 자기가 아는 사람들이 거의 다 우울증 환자들이에요. 이상하게 저는 우울증 환자나 뭐 이런 거를 제가 한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우울증 청년이 하나 치료하면 자기 친구를 또 데리고 오는데 우울증인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네들끼리 쓰는 말이 나 잠수한다 그러면 아무도 건드리지 말고 그냥 도두는 걸로 자기네들끼리 통한대요. 근데 저는 잠수한다 그래도 계속 만났거든요.
계속 만나고 계속 그 말씀으로 그렇게 하면서 했을 때 한 사람의 인생이 변화돼서 정말 그렇게 무슨 공황장애, 불면증 뭐 이런 것에서 자유하고 나도 남을 돕는 사람이 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이 사역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저 주라, 거저 주라. 그런데 외국에 우리 나라 세운 그곳에 돕는 거 말고도 한국에 미혼모 고아들을 도와요. 그래서 그것도 이렇게 날짜를 들쑥날쑥해서 주면은 거기서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꼭 1일 날 주는 날은 1일, 25일 날 주는 날은 25일, 날짜를 지켜요. 근데 이 고아들은 많이 있기 때문에 거기는 한 달에 350만 원을 우리가 매달 지원을 해요. 근데 1일 날 지원을 하는데 말일까지 그때 나갈 돈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 다음날 지불할 돈이 없는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제가 걱정을 하고 내일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할까요? 아니면은 정말 하나님께 모든 걸 신뢰하고 할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가 근심하는 자 같지만 항상 기뻐하는 것은 제가 배운 그건 거예요. 그래서 내일 해야 되는데 우리 외국인 쉼터가 있는 데는 이렇게 요새는 거기 버스가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에는 거기 버스가 안 들어와서 차가 없으면 참 들어오기가 교통이 좀 나빠요. 왜냐하면 외국인들은 한국 사람들 많은 데서 같이 살기가 좀 그거에서 조금 떨어진 데가 좋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모여서 기도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가 기도를 하면은 세계를 움직인다. 똑같아요. 기도를 끝나고 났는데 어떤 분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거기다가 이렇게 홍보물 놓고 갔는데 딱 350만 원 줄 수 있게 3천 달러가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어쩌다 한 번이 아니라 저는 날마다 기적을 경험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책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기쁘게 또 그 고아들을 돌보죠. 고아들을 돌보고 그리고 나서 정말 그 진짜 그 사랑이 필요한 곳에는 항상 헤아리지 말고 거저 주라 그런 그 원칙을 따라가면 이 한쪽에서는 하나님께서 천사들의 이 행진을 시켜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그런 묵상을 해보신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왜 3년 6개월 가뭄을 앞두고 사렙다 과부를 찾아가서 엘리야가 먹을 거 달라 그랬을까요? 오늘 내가 그런 입장인데 아니 지금 우리 자식이랑 이 마지막 먹을 건데 이거 달라 그러는 게 지금 양심이 있어요? 아니면 생각이 있어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으면서 스토리만 아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술을 묵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종의 읍조리나이다 하면서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사르밧 과부를 굶기고 싶지 않는데 그 사람의 그 마중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해서 했을 때 그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면 뭐든지 하나님께 순종하겠나이다. 그렇게 했을 때 지금까지 그러고 나서 금년에는 코로나인데 거기 힘들지 않아요? 그렇게 물어보는데 힘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더 많은 사람을 갖다 붙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이렇게 많이 갖다 붙여주세요? 그러고 나서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딱 보니까 30-40%를 더 하나님께서 이 천사들의 행진을 통해서 그렇게 하신 거를 봤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야로 묵상하고 종일 읊조리고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야로 묵상을 하면서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고 우리는 시편 1편을 다 알잖아요. 그런데
주야를 묵상하고 우리가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찬양하지만 달고 오묘한 그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성경만 붙잡으면 졸려. 근데 이렇게 보면 볼수록 궁금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그 아이에게 성경을 그렇게 가르쳐주면서 그랬을 때 인생의 목표가 바로 서게 되고 그 아이들이 가는 길이 달라지고 정말 그렇게 되는 걸 보면서 40년 동안 이 길을 걸어오면서 40년 동안 성경 읽기가 하면서 이거를 가르쳐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스마트폰 보듯이 너도 나도 그냥 저렇게 길을 갈 때도 성경을 보고 정말로 앉았을 때도 성경을 보고 이렇게 한다고 하면은 우리 모두가 우리 나라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고 우리 사는 집부터 천국의 지점이 되고 하나님이 날마다 하는데 기도가 왜 응답이 안 되냐? 성경에 근거한 기도를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 앞에 시청 앞에서 대목군들이 대모하는 정도로 그런 식으로 하고 그것이 기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약속하셨고 이미 다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이 길을 가르쳐 주시는데 문제는 내가 거기에 따라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말 성경에 근거한 기도 제가 이렇게 붙인 거는 성경에서 가르쳐준 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많은 기도 응답을 하니까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어떻게 이런 사람들과 같이 행복동 그 멤버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린 20년 동안 같이 있어요. 떠나가지도 않고 들락달락거리지 않아요. 왜? 다음에는 하나님이 또 어떻게 하시지? 그거를 너도 나도 보고 기대하기 때문에 행복동이 좋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일꾼도 다 이렇게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데 모세하고 아론을 만날 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면서 내가 그렇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똑같아 동일해요. 그래서 정말 어떻게 저런 의사나 저런 사람들만 이렇게 구성이 돼 있을까 했을 때 선교 대회를 한 것도 아니고 어디다 광고 낸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만 말씀을 드리면서 하나님께 그걸 했을 때 주실 걸로 믿고 그렇게 했을 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우리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저는 지금 많은 걸 준비했지만 여기서 마치겠어요. 그래서 내년에 참 이 다니엘 기도회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한 게 많은 교회가 성경 읽기로 돌아가서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그전에는 성경 1년에 1독하면 참 많은 줄 알았는데 다니엘 기도회를 듣고 저거 한 달에 1독한다는 얘기를 듣고 자기도 도전을 했더니 한 달 반 만에 했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 성경을 읽기로 돌아가면서 그렇게 했는데 먼저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가르쳐주는 대로 기도를 하면서 모두가 응답이 넘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